자, 그러면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네.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지 우리 DB 금융투자의 김연겸 과장님 모시고 네, 오늘 이야기 저 듣도록 스케줄 상 하겠습니다. 김인혁 팀장이 저못 오시고요. 네. DB금융대 김연경 과장이 미국 시장 정리를 주말이었으니까 그 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죠?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에 오시다가 아침에 오시니까 적응이 좀 어떠십니까? 네, 낯선 그런 분위기가 좀. 지난주인가? 지난주가 좀 힘들었죠?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마감 방송에서 네. 셀트리온 관련해서 네. 이제 너무 공장 캐파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이제 좀 네.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신약 가치나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이제 없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부적절한 발언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또 개인적인 사견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얘기는 좀 지양하면서 이제 시황 위주로 좀더 집중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네. 아니, 또 죄송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네, 저희도 사실은 죄송하죠. 아니, 근데 제가 그날 또 진행을 내가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이 업계에 있다 보면은 너무 이제 일과도 정신없이 바쁘고 또 어쩔 때 보면 어떤 뉴스에 다 꽂힐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김영영 과장 얘기대로 저희 3프로TV는 그 보고서 그러니까 이그 회사의 어떤 밸류나 이 주가에 대해서 보고서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로 첨부를 해드리고 그런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어떤 개별 기업의 비교, 어떤 회사와의 비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의견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이제 댓글도 다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민 과장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또 이런 걸또 제가 워낙 또 매번 물어보니까 좋겠네요. 네. 뭐 좋아요, 사요, 마요 뭐 이런 걸 여쭙다 보니까 막또 그런 이야기들 또 편하게 좀 그래요. 하시다가 네. 자, 글로벌 시황 잘 전달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미국 3대 지수부터 좀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도 역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지난주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좀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3대 지수 모두 1%는 되지 않지만 이제 0%, 0. 몇 퍼센트 때의 이제 주간 수익률들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금요일 역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다우 지수만 약간 상승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나왔던 그런 주요 포인트가 바로 미국의 이 추가 부양안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건데요. 지금 이제 주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기업 면책 조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 역시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IPO 기업들이 최근에 연이어서 상장을 하고 또 대박을 좀 터트리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지난 이제 9일 같은 경우죠. 도어대시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의 배달앱. 배달의 우리나라 지금 민족.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그 배달앱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네. 상장하자마자 85% 이제 상승을 했고요. 하루에 그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첫날. 네, 상장 첫날. 첫날에 이제 이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아이고. 우리가 뭐 모르는 분들이 없죠. 네. 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죠. 이 에어비앤비 상장하고 112.8% 첫날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앱셀레라라는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무려 194.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연달아서 대박이 이제 터졌어요. IPO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IPO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CNBC 매드머니라고 하는 대표 예.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짐 크래머는 이제 이 IPO 시장이 예전에 닷컴 버블 때를 연상한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IPO 시장은 굉장히
이 핫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IPO 회사들도 네. 오히려 조금 뒤로 IPO를 좀 미루려고 한대요. 네. 그냥 몸값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네. 좀 더 이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뒤로 미룬다는 거는 앞으로를 더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만약에 네, 상장을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이미 그 가치 평가는 이제 최근에 이미 네네. 완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연기하면 오히려 이제 좀 더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연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미국에서도 이 화이자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죠.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아스트라제네카에 예, 관심도가 좀 집중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예. 아무래도 사전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알렉시온이라는 회사를 36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도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올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좀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순조롭게 인수가 된다면 내년 3분기 정도에 네. 완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6주 정도 내에는 승인 신청을 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네. 연내 승인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영국보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이외의 나라에서 먼저 승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에 그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했다라는 이야기. 이 뉴스플로우는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나온 뉴스플로우이기 때문에 플러스 좀 알파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디즈니가 이제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네. 13.59% 상승하면서. 그 대형주가? 네. 13.5%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또 일단 지금 그 10월 말까지 가입자 수가 7,370만 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12월 2일 기준으로 8,680만 명. 네.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지금 굉장한 속도로 네네. 가입자 수가 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나 또 여타의 나라들의 내년에 또 진출하겠다라는 것도 역시 이 상승의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들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연동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런 종목은 이제 퀄컴이었습니다. 예. 퀄컴이 이제 애플 네. 맞습니다. 네. 애플의 5G 모뎀 칩을 자체 개발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금요일 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금요일 날 또 새롭게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7.36%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삼성전자와 최근에 이 비메모리 원자체 파운드리 관련돼서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또 반대로 이제 이 주요 고객인 애플이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로스들이 이제 금요일 날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주요 이제 미국 시장의 주요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렇죠. 금요일. 금요일 날 있는데 이번 네. 만기가 중요한 게 바로 테슬라의 S&P 500 편입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급여일 날 종가 네. 기준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본격 반영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실제로 반영된 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라는 거죠. 네, 이번 주 금요일 종가로. 네, 네 종가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 이제 이것이 반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S&P 500의 벤치마크 자금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추정 자금이 무려 11조 2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경 2230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경. 네, 상상도 못하는 이 자금이 이제 S&P의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추정 이제 자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편입이 된다면 이 S&P 500의 예, 이 변동,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11가 움직이면 네. S&P 500의 1포인트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 지금 $60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지금 $11라고 하면 2%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2% 채 뭐 오르던 떨어지던 2% 움직일 때 이제 S&P 500 지수에 1포인트의 영향을 주니까 굉장히 이제 영향이 크게 이제 미치는 거고 이제 우리도 이제 보시면 뭐 SK 바이오팜이나 최근에 이런 좀 덩치 큰 이제 종목들이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면 굉장히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역시 이런 변동성이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 아니, 그래서 지난주에 뭐 지난주인가요? JP모건에서 뭐 이제 뭐 저 지수도 예측을 하고 내년 우리 주시장도 예측을 한 보고서도 내고 그 중에서도 보면 아까 얘기한 뭐 셀트리온은 어보이드하는 그런 리포트도 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JP 모건이 지금 S&P 기준으로 미국 글로벌 미국 IB 중에 가장 장을 좋게 봐요. 그런데 지금 S&P에 들어가는 테슬라 주가는 90불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래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수가 들어가면은 S&P에 테슬라 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S&P는 고공행진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90불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된다는 뜻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나? 그래서 업종 담당자는 테슬라에 대해서 90불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보는 사람들은 전체 저 그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이게 그래서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JP 모건. 그런 걸 보면 이제 JP 모건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좀 정책을 좀 피는 그러니까.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에 굉장히 이제 시장은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JP 모건이 예, JP 모건에서는 좀 그런 성장주에 물론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좀 너무 자기네들을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다음 뉴스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개최가 되죠. 15, 16일 날 이틀 네. 양일에 걸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보통 이제 12월 달에 중요한 그런 이슈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의 경기 판단. 연준이 지금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지난 11월 달에 약간 코로나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더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제 코로나19는 확산 국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FOMC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그러면서 연동되면서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런 이슈가 나올지 당연히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채권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이제 더 확대할 건지 네. 그리고 좀 채권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장기화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제 22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확장 정책을 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도 좀 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화이자 미국의 백신하면 화이자지만 지금 양대 산맥으로 최근에 가장 앞서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모더나잖아요. 모더나. 네. 네. 그 네. 모더나가 이제 미 FDA 자문위가 네. 17일 날 이 모더나 백신 승인 관련된 자문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화이자는 오늘부터 미국에서 접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더나도 만약에 이 자문단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좀 빠르게 네. 또 이제 이 화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더나까지 같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오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날이 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2021년에 이 전망치가 지금 전체 주요 이 투자 은행 대비 굉장히 좀 낮은 그런 네.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S&P 500 3,800 포인트를 이제 목표가로 3,800. 두고 있어요. 예. 그 현재 지수 대비하면
10%도 되지 않은 그런 퍼센테이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 이 두 투자은행이 가장 이제 내년의 전망치를 낮게 보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 쪽이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세 군데는 좋게 보는 거고, 커머셜 은행이죠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뱅크는 투자은행은 아니고, 네? 커머셜 은행이니까 조금 안 좋게 보고 그런 거네요, 그죠? 네, 은행 쪽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업의 중심이 두고 있는 이런 투자은행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 외국 지금 주요한 이런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이제 내년에 코스피 전망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내년을 좀 기대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2021년의 전망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 그 모건은 당연히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죠. 오리진이 같아요. 네, 같아? 오리진이 같아요. 모건 가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굉장히 오래 전에 분가가 돼 있는 하우스지 그. 저 설립자 이 모건 패밀리에서 나온.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같은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나 했더니 같은 가문이구나. 그, 야, 그 집안도 모건 대단한 가문이 미국 그 금융가에는 거의 거의 뭐, 그리고 JP 모건이 워낙 유명하죠. 대공황 이후에도 그렇고. 뭐. 네. 네. 자 오늘 우리 김현경 과장님과 함께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저희가 좀 한번 살펴. 봤고요. 그 김영경 과장님은 앞으로도 뭐 저 아침 시간에도 가끔 좀 나오시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브리핑,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렇게 팩트 위주로 전달해 주는 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네. 김영경 과장님이 글로벌도 잘 하시네요. 네. 아침에도 종종 뵈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건 힘들겠지. 네. 네. 아침 저녁 뭐 계속 뵐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아침에도 종종 저희 김영경 과장님과 함께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부터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또 저녁 계속 나오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식사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가실 때 저희 떡이 한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 20개 정도?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현경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